300 산업의 문제점. 원조를 통한 잉여운 농산물에는 밀가루, 목화, 설탕 등이 있었는데 이들은 모두 흰색을 띠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원료로 해서 가공하는 제분, 면방직, 재단공업을 흔히 300산업이라고 불렀다. 그런데 당시에는 300산업만한 노다지도 없었다. 원료값이 엄청 쌌으니까. 이걸 가공해서 만든 상품들은 그야말로 마진이 엄청 났지. 그렇게 당시에 성장한 기업들로 제일제당, 삼양사, 해태제과, 금성제당 등이 있다. 문제는 미국의 원조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당시 기업들은 국내 시장을 독점하고 원료를 보다 많이 배정받을 목적으로 무리하게 시설을 확장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우리 공장이 이만큼 더 크니 더 많이 배당해주셈. 때문에 50년대 후반 우리나라의 공업은 300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공업에만 기형적으로 투자되고 있었고 국내 수요는 턱없이 부족한데 공장만 무리하게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놀고 있는 공장들이 하나 둘이 아니었다.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 58년 300산업의 가동률을 보면 제분 41.2%, 재당 22.5%, 면방직 70.2%였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기업가들에게 크게 아쉬울 것도 없었다. 어차피 공장들은 대부분 일제의 귀속재산이었고 이걸 구입하기 쓴 돈도 결코 많은 금액이 아니었고 거의 공짜였지. 반면에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엄청났기 때문이다. 50년대 재벌이 될 수 있는 방법. 50년대에는 권력과 선이 닿으면 누구라도 하루아침에 재벌이 될 수 있었다. 자본금? 목돈? 그런 거 없어도 충분히 가능했다. 좋은 백만 있으면 됐다. 공장은 귀속재산의 불화로 헐값에 마련할 수 있었고 원료는 잉여 농산물의 원조로 헐값에 구할 수 있었다. 돈은 정부의 대출 자금을 싼 이자로 융자받을 수 있었다. 오죽했으면 당시를 만가의 융자시대라고도 한다. 이승만은 결제 서류에 자신의 이름의 끝글자인 만을 여기에 OK라는 뜻의 가를 붙여서 만가라는 한문 사인으로 결제를 하곤 했다. 당신은 원조 물자와 자금의 특혜를 어느 누구에게 주느냐에 따라 대한민국 경제 구조가 새롭게 재편될 정도로 엄청난 것이었는데 이런 결제 서류를 최종 심사했던 이가 바로 이승만이었던 것이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엿장수 마음대로였다. 60년까지 이기붕은 29개의 공장 건설 계획에 관여하고 있었고 자유당은 미국의 원조를 받는 공장 건설에 50% 이상에 개입했다. 이럴 때 정치 자금을 많이 낼수록 더 많은 특혜를 보장받았음은 너무도 당연한 이치다. 당시 기업들은 아예 시중의 은행을 사들일 수도 있었다. 은행이 기업의 사적인 창구로 사용될 수 있었던 시대였지. 그렇게 해서 삼성그룹은 흥업은행과 조홍은행을, 삼호그룹은 저축은행의 지배주주가 될 수 있었다. 그리고 재벌의 금융자본 지배는 곧 기업의 마구잡이 인수라고 하는 문어발식 확장으로 이어졌으니 그 결과 1950년대 말 삼성그룹은 16개 계열사를 거느린 국내 최대의 재벌로 성장할 수 있게 된다. 브루스 커밍스는 원조 경제 최고의 수혜자로 단연 삼성의 이병철을 꼽고 있다. 이승만은 이병철한테 제일제당, 제일모직과 같은 일본 기업들을 매우 싼 값으로 내어주었다. 삼성은 이런 호의를 기억해두었다가 선거철에 보답하는 시기였다.
이런 이유로 군사정부 시절 이병철은 이승만의 자유당에 6,400만 환을 주었다는 정보가 있다. 결국 재벌의 성장이 전후 경제복구에 도움을 준 건 사실이지만 이면에는 농촌의 희생과 정경유착이라는 편법이 동원되었음을 상기해야 하겠다는